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만나서 이제 물건 놓고 서로가 이제 얘기해주고 할때 본인이 그거, 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물건을 놓고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게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뭐 3분의 1? 아니야. 5분의 1 정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오로지 다양한 실전 경험만이 부동산 가치의 평가에 눈을 단련시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시도하고 뭐 그런 거가 우리 공부하고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그 실력이 없을 때 호기심만 잔뜩 있고 욕심만 많을 때 이제 나타난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뭐 이게 부처님 이렇게 손바닥에서 뭔가 이게 있는 사람들 같아서 아 이게 그러니까 질문하기도 되게 뭔가 이렇게 아 이게 질문하면 또 혼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혼나면은 질문 안 하는 건가요? 네, 궁금하면은 하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고, 질문해서 답을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지, 질문해서 혼나는 게 네, 문제인 맞습니다. 거지. 그죠? 네. 일단은 그거잖아요. 경매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간간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경매로 나 잘났네라는 그 유튜브 방송도 많고 그런 곳에서 배우는 학생도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경매 물건에 보면은 좋은 걸다 봐요, 그죠? 똑같은 걸 보겠죠, 네, 다들. 똑같은 거 보고 저한테 배워나갔던 애들이 뭐 그다지 실력은 있진 않았지만 그들도 가끔 코 뒷걸음을 지잡는 식으로 좋은 걸 잡았어요, 내 앞에서. 물론 이제 내가 한 많이 거들어줬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아, 얘좀 유명하구나라고 하면은 거의 좀 우리 밑에 협회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방송 채널의 운영자들도. 그러면 내가 그들을 봤을 때, 그럼 실력이 너 정말 있구나, 인정해줬었던 사람이냐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혼났어, 많이. 혼났다는 말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한 60점, 70점 되면 뭐 크게 혼내진 않죠? 보통 여러분들도 혼낼 때한 30, 40점 될때 혼내잖아요. 한 8, 90점 되는 애를 혼낼 일이 뭐 있어요? 교정해주고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혼난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치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돼도 가끔 돈을 벌어요. 뭐큰 어떻게 다 성장이 없을 뿐이지. 그냥 이제 장사한다고 하고, 더 내가 늘 걔네한테 가르쳤을 때 했던 말은, 두개 아는 놈이 하나 가르친다. 두개 아는 놈이 하나 아는 놈 가르치는 게 경매 교육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지사장이나 코치들을. 그거가 실제로 맞고, 그지? 10살짜리 8살짜리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그들이 작은 거에 성취를 가지고 이제 딴데 가서도 많이 해.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때는 지가 실제로 돈을 번 것도 없고 벌 능력도 없지만 남한테 가서 떠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도덕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그런 책임감 안 느껴요, 한계도. 네, 그런 애들이 나가서 이제 그렇게 초창기에 야, 저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 저렇게 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들이 어떤 그 저에 대한 반성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의 인연법에 따라서 흘러가겠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전혀 관심 안 쓰거든요. 이제 그 말을 왜 이렇게 소두에 깔냐면 우선은 경매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가
그냥 호기심 해결용이면 그냥 가서 많이 하면 돼, 자꾸. 호기심 해결용이에요? 큰 부자 되는 거예요? 저희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물었을 때 진한 씨가 얘기했던 그냥 이 물건 나오면 입찰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를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입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입찰도 해보고 그러면 큰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생각했었던 어떤 의도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방식을 썼을 때큰 부자가 되겠냐를 생각을 딱 해보면 그거 아니잖아. 네, 그건 확실히 아니죠. 그죠? 그게 확실히 네.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뭐, 지금 뭐, 낙찰가를 결정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거잖아요, 대충. 저 아, 이 대충 정도면 하는 되겠다. 거고, 예. 네. 시세조사도 대충 하는 거죠. 네, 대충 하는 거겠고. 그 그런데 다음에, 네. 설사 딱 그렇게 해도 되면 좀 뭔가 이렇게 편견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더. 그렇지. 뭐, 정답을 이걸 아시네요. 대충 해도 뭐, 되긴 하네. 뭐, 이 정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내 말이. 네네. 내가 아까 그 과거의 지사와 코치들의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왜 제가 서두에 저 실력도 없어서 혼났던 애들이 나가서 어른 행세하고 누구 가르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좀 느꼈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밑에 사람이 뭐 배우든지 말든지, 이제 그거는 그들 눈에 좋아 보이면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걔네 금방 진한 씨 표현이 딱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도 대충 해도 되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태권도 한 2단 동네에서 배워도 여태까지 그 가까이 있는 애들 몇대 때리고 다니잖아, 솔직히.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태권도 뭐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만 돼도 반에서 그냥 애진간한 애는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보고, 야, 그냥 전국구 조폭으로 한번더 나가볼래? 그리고 실전에, 밤에 이렇게 누구 숨어 있다가 테러도 하고 뭐 해라. 그러면 간이 작아서 하겠어요? 그 정도 실력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난칠 때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실전에서 내가 얼마나 그 적확하게 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발차기는 쇼, 예를 들면 김연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손연재 같은 경우 몸이 유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연한 발차기는 일반적인 무도인 발차기보다도 더 유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연재 발그 쓰는 거 보면 장난 아닌데, 그러면 그런 애가 발도 잘안 찢어지고 하는 일반 남자를 상대로 만약에 어두운 데서 싸운다고 하면 실력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왜안 될까요? 몸은 더 유연한데. 완전 다른 근육인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근육에, 예. 몸도 실력도 유연하고 다르고, 잘 피할 수도 있고 체력도 좋아요. 운동선수니까. 예. 근데 여기는, 얘는 서로 죽이려고 덤벼들어. 남자야. 한대 때려도 두대 때려도 잡힐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무용만 하고 발만 유연하지 때려본 적이 없고 어떤 투기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어떤 몸, 유연한 몸, 어떤 빠른 몸이더라도 어떤 그 실전에서는 필요한 어떤 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눈에 불 아리고 막 죽여 죽여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쟁터에 쓰이면 네.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덤비고 뭐 이런 걸. 실전, 그렇죠. 그런 어떤 투기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관은 좋아도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매에서도 똑같거든요. 이래도 되던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손연재의 유연한 발놀림. 근데 이제 더 높은 경지의 투기라든가 뭐 어떤 독이 오르는 경지. 요런 것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게 이제 그 투기라는 게 그럼 어디에 뭐냐.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 같은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다양한 현상 속에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부터 10가지가 판단할 거리가 너무 널려 있어요. 판단을 해야 돼. 매 순간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는 이 눈으로 육안으로 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야, 이 동네는 어쩌고, 이 돈은 얼마고, 야, 이건 대출이 요즘에 안 된다던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서 세가 나갈까? 공실이면, 여기는 물이 새면 어떡하지?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옛날에 제가 쓴 책도 있지만은, 지하철 역장이 낙찰을 뽀로시 2,300 가지고 차이 됐던 재개발 지역의 빌라인데, 금요일 날까지만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월요일 날밥 사러 갈게요. 그랬다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집 부인하고 현장을 갔다가, 자기 부인이 그 복도가 폭이 좁다고. 복도. 옛날 빌라 같은 데 보면 복도가 좁아가지고 화분 내놓고 자전거 내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죠. 그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안 산다는 거야, 세상에. 근데 경매 편견이라는 책이 왜 나왔냐면, 그 다양한 컨설팅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전혀 우리 협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은. 경매 편견, 즐거운 명도, 뭐 지역 편견, 금액 편견, 종목 편견 이런 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수많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낙찰도 안 돼서도 문제지만, 낙찰 대놓고서도 그 난리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낙찰을, 잔금을 안 치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끝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세상에, 계단이 좁다. 아니, 거기 살 것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인 거 알고 샀고, 뽀로시 붙었는데, 지금 그때 그거 갖고 있었으면 1억 이상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잡담 판단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 그 교과서에 그매 순간마다 판단을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지침이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라는 것은 입찰 보러 다닌다, 입찰 서류 좀 쓴다, 동네 물건 보러 간다, 얼마냐고 묻는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다, 끝.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처리법, 명도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죽어도 안 나가겠다. 아, 그래? 근데 내 뽀로시 내보냈는데 도배장판을 하려고 했더니 A 업체, B 업체 말이 각각 달라.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세를 내놨는데 한 1,040 내놨더니 이 사람이 와서 돈 없으니까 700에 35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너무. 뭐, 대출을 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더라도 대출을 빨리 갚을까? 아니야, 계속 월세만 해야 돼. 근데, 그러다 원리금 균등상환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자 10만 원만 지금은 내지만 나중에 60만 원씩 내면 돼? 이거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너무 많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게 이제 부자 마인드인데, 아까 그 호기심을 해소하는 형태의 공부법은,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판단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힘을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요래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이해할 수 있을 것 아, 됐습니까? 같아요. 네. 자, 이런 걸 부자 마인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도 그렇고, 요 책에 관한 얘기도 간간이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